오늘은 용접기 하나를 간단하게 아주 빠르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용접기가 더 편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하다하다 충전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게 신제품은 아니라서 이런 게 있다는 걸 대충 알고 계신 분들은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위해 성능, 완충해서 사용 가능한 시간 그리고 제품의 특징도 알려드리면서 나눔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 부장입니다. 국내에서 제작된 포스테크의 충전 용접기 웰탑 190B입니다. 제품은 MMA 아크 용접기고요. 구성품은 크게 용접기 본체, 배터리, 그리고 충전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용접기 본 구성품으로는 홀더선과 어스선이 딸려 나옵니다. 이 용접기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 방식인데 함께 갖고 다니기 편하도록 이렇게 배터리와 탈부착할 수 있게 클립이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 전용 커넥터로 배터리와 용접기를 연결해서 이 용접기 전원을 켜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착했을 때 크기는 이 정도 하는데 무게는 배터리를 포함해서 15kg 정도라서 어디든 전기가 없는 곳에 한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게 배터리식 용접기니까 이 성능이 어떤지 배터리를 완충해서 용접봉 몇 개까지 사용 가능한지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3.2mm 용접봉으로 110A 정도 출력해놓고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용을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제품 배터리 용량이 48V에 18Ah인데 이 낮은 전압으로 사용을 해도 용접이 끊기지도 않고 아크도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실제 스펙으로 적힌 수량만큼 용접봉 12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 3.2mm로 사용을 해서 그런데 2.6mm로는 21개, 4mm는 8개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 충전도 생각보다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전용 충전기로 90분이면 완충이 됩니다. 기존에도 용접 발전기라고 해서 충전이 아니라 엔진으로 전기가 없는 곳에서 용접이 가능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건 또 연료만 더 넣어주면 계속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 충전 용접기에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특장점과 차이가 있어요. 좀 쓸만한 용접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80kg 정도 합니다. 무겁죠? 이게 계단 타고 어디 뭐 들고 올라가서 작업하는 건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거기다 소음도 심하고 매연이 발생된다는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지속적인 출력입니다. 발전기를 써서 용접할 경우에는 용접을 해보면 드르릉드르릉 거리면서 발전기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게 발전기가 부하를 받기 때문에 전압이 떨어지면서 불안정한 출력이 나와서 그런 건데 이렇다 보니까 고출력이 필요한 3.2mm 용접봉이나 4mm 용접봉은 사용이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 용접 발전기는 2.6mm 이상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건 출력을 더 확 잡아먹는 4mm 용접봉까지 지속적인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크기와 무게는 훨씬 작으면서 활용 범위는 더 다양한 장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이 제품도 단점과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품의 단점은 첫 번째, 이게 충전 전용 용접기라는 겁니다. AC는 꽂는 데도 따로 없고요. 충전기는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용은 안 됩니다. 충전기는 오로지 배터리 충전용으로만 사용이 되니까 이런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요 멜빵입니다. 이 위에 손잡이도 달려있지만은 멜빵도 달려있는데 이 멜빵 퀄리티가 좀 그래요. 이게 15kg 무게를 지탱하기에는 좀 빈약한 것 같고요. 실제로 매봐도 저는 이게 편한지 모르겠고 오히려 좀 불안합니다. 이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은 가격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280만원 정도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대문 같은 거 용접하려고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문을 바꾸는 게 낫다. 아무튼 이 제품은 조선 쪽이나 교량 보수, 뭐 군수, 정비 같은 전문 산업 쪽에 비상용 혹은 출장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품이라서 취미나 일반 DIY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범접하기 힘든 제품의 가격입니다. 그래도 출장이 많은 농기계나 중장비 수리 혹은 전기를 끌어서 쓸 수 없는 외딴 곳에 사용이 필요하신 분들 중에서는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격적인 면에서 좀 저렴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포스테크의 웰탑 충전 용접기, 이게 한번 완충하고 나서 사용할 수 있는 용접봉 양이 전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게 또 배터리다 보니까 또 완벽하게 의존할 순 없잖아요.
근데 또 한두 번 쓰고 완충해 넣으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 또 산더미 같이 또 용접해야 되면은 메인으로 못 쓰니까.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한가? 김태희는 유부녀잖아요. 시큰이라고. 아, 그럼 무조건 김태희지. 이제 얼마 뒤 얘기 안 듣고? 당연하지, 뭐 김태희. 뭐 같이 갚아 나갈 그런 행복도 만들어 나갈 수 있잖아요. 아, 그건 좀 모나미가 100억 있다 그랬나? 오케이, 김태희. 그래도 혼자 아픈데 둘 순 없죠. 때린다고. 아니, 가정폭력은 좀 대물림 된다던데. 그럼 오나미? 라며 절대 안 일어날 일을 쓸데없이 걱정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촬영에 사용된 포스테크 웰탑 190B 충전식 용접기 한 대를 한 분에게 나눔 이벤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영상이 나가고 3주간 1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을 또 제조사에서 해주신다고 하니까 평소에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런 할인도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품의 링크를 남겨놓았고요.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도 같은 곳에 함께 남겨두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나눔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건 또 연료만 더 넣어주면 계속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 충전용... 네. 야, 윤솔아. 게라리야. 뭔데 그거? 물고기 잡았나? 뭔데 사라는 거가? 왜 생명을 주지 애들한테?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저번에도 구피 줘가지고 하루 만에 그 돌아가셨거든. 아... 진짜 미치겠네. 아니, 때리지 마라, 아빠 좀. 왜 아빠를 때리노? 테르나도 알고 빨리 나가. 말 나가. 뭐이씨. 테르나야. 빨리 나가. 안녕. 이래야 되니까. 아빠 나오면 이거. 이걸 한다. 나오면.